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습도의 계절인 여름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 애터미에서 실리카겔 제습제가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흡습을 위한, 제습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습 가능하고요. 그리고 탈취 기능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해롭다고 생각하는 톨루엔이나 포름알데히드를 흡착하는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제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쪽에 저희가 지금 디스플레이를 해봤는데 3팩, 총 2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낱개팩으로 8개가 한 팩에 들어있고요. 그렇게 3팩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정말 6,000원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리카겔을 제가 요거를 뜯어서 요렇게 뜯으시면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들어있는데 실리카겔이 이 상태로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습기를 머금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물이 안에 고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습기를 머금으면 이렇게 색상이 변합니다. 이렇게 색상이 변하면 다시 뭐 헤어드라이어나 햇볕 자연건조나 혹은 전자레인지에서 2-3분 빠르게 말리려면 전자레인지에서 2-3분 돌리시면 다시 요 색상으로 돌아옵니다. 요 색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제습을 위하는 제습을 하고 싶은 공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안에가 습도를 먹은 상태인 거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요. 포장 자체가 저희가 이제 작은 소포장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서랍이나 이런 부분들에 손쉽게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사용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되면 다시 말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봉투를 찢지 않으시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물을 말리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톨루엔이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흡착을 검증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습제의 기능에다가 유해물질 흡착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도라는 게 사실은 뭐 계절마다 영향이 있고, 조금 제습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에어컨에도 제습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곳은 아마 의류 쪽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는 의류 쪽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운동화에 사실 넣고 있습니다. 신발 안쪽에 사람이 신고 나면 반드시 이제 발로 인한 인체 접촉으로 인한 습도가 생기기 때문에 탈취나 제습을 위해서 넣고 있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사실은 김치 냄새나 이런 이제 탁 이렇게 취가 많이 나는 반찬들을 많이 조명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냉장고에서도 사실은 제습 기능도 제습 기능인데 탈취 기능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민감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은 습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에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하면서 제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이슈가 많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제습제들은 1회를 사용하시면 그대로 버리셔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사실 버릴 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재활용을 해야 될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포장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회 사용이 가능해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제습 기능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3팩 구성으로 시즌에 맞춰서 출시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진짜 많이 기다리셨던 제품입니다. 애터미 꿀잠 락티움 제품이 드디어 회원분들께 출시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애터미 꿀잠 락티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면 때문에 고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고, 요즘은 또 기존에는 수면이 괜찮았다가도 시즌적 이슈로 아마 작년부터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애터미 꿀잠 락티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락티움이라는 성분으로 저희가 기능성 받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락티움과 태아닌이 이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B6를 합쳐서 총 4중 기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락티움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기능성, 태아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트레스 완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그네슘 역시 약간 이렇게 이완하는, 약간 이렇게 마음을 편안해 주는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비타민 B6는 이제 피로 회복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성분들이 4중 복합 기능성으로 처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락티움, 태안, 직접적인 기능성이 2중 기능성으로 같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락튬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마 성분명에서 보시면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들어있을 텐데요. 예전에 저희 엄마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먹으면 잠이 잘 잘 수 있다, 혹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수면이 잘 들고 잠을 잘 자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락튬이란 건 안전한 우유 유래 성분이고요. 그 우유 중에서 실제로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원료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료로 만들었고, 프랑스에 있는 원료사에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락튬 100%를 사용을 했어요. 유럽이랑 미국, 일본에서 특허를 받은 프랑스산 락튬 100%를 사용을 했고요. 이 100%라는 게 저희가 어디 산이에요, 혹은 어디서 특허를 받았어요 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원료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원료들에서도 그레이드와 등급과 질과 실제로 기능성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산 100% 락튬을 사용을 했고, 이 FDA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장기간 섭취를 해도 안전하다. 저희가 수면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찾으실 때 아마 가장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게, 이 제품을 끊었을 때, 내가 실제로 수면에 도움을 받다가 이 제품을 끊었을 때 혹시나 내성이 생길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내성이라는 게 사이드 이펙트일 수도 있죠. 제품을 끊었더니 잠이 더 안 온다. 오히려 예전에 내가 제품을 먹기 전보다 잠이 더 안 온다, 이런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FDA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건 장기간 섭취를 해도 이상이 없다, 장기간 섭취에 대한 독성이나 안전성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면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잠 잘 자면 되지, 밤에 그냥 누우면 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자도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잠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누웠는데 진짜 3시간 동안 딴 생각을 해야 잠이 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을 자는데도 일어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수면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질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쉽게 잠이 들 수 있어야 되고, 이 쉽게 잠이 든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실제로 수면이 줄 수 있는, 인체에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수면으로 빠져들어야 돼요. 그냥 이 잠이 각성 상태에서 이 윗단계에서 머무른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자도 사실은 저희가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잠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렘수면이라고 말하는 잠의 단계가 있습니다. 수면이 시작되면서 렘수면, 안구가 움직여요. 밖에서 보면 자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안구가 움직이고, 실제로 이때는 뇌파가 살아있어요. 뇌파에서 알파파라는 뇌파가 나오는 기관으로 실제로 낮 동안 있었던 저장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링하는 수면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수면이 있고, 이 렘수면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몸을 회복시키는 비렘수면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렘수면은 사실 그 뎁스에 따라서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비렘수면의 비율이 전체 수면 시간에 질이 좋은 수면이라고 하면 일단 75%에서 80% 정도는 차지를 해줘야 좋은 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8시간을 자는데 그 중에 비렘 수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렘 수면이 가지고 있는 비율, 비렘 수면이 가지고 있는 비율도 되게 중요한데, 중간에 또 각성이 또 자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면이 실제로 자기로 생각을 하고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거쳐서 다시 주기적으로 렘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비렘 수면으로 내려가는 요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성인 기준으로는 밤 수면에 6시간에서 8시간을 잘 때는 4번에서 6번 정도 렘수면과 비렘수면 상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주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 비렘수면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잠이 쉽게 들 수 있게 하고, 전체적인 수면의 양을 늘리면서 수면의 질을 개선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아, 난 그냥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라는 목적으로 드시기가 쉬운데, 잠이 잘 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고 나서 너무 피곤하다, 자고 나서 피곤하다는 건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사람이 수면을 하려고 유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자꾸자꾸 눕고 싶어, 그리고 자꾸자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려고 누웠더니 빠르게 잠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잠자는 길이가
새벽 2시에 3시에 눈이 번쩍 떨어지는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주기 그리고 비율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락튬 원료를 사용을 해서 인체 적용 시험을 이미 마쳤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수면의 질 개선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제품을 언제 먹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잠자기 30분이나 1시간 전쯤 정확한 정량 1일 이정을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먹으면 잠이 더 잘 올 것 같고 깊게 잘 것 같지만, 이런 제품들의 경우는 정량을 조금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꿀잠 락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실제 주 원료 외에도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타트체르 농축 분말이라든지 노즈마리컷이라든지 뭐 식물 혼합 추출 분말, 멜라토닌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사하게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허브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향 분말 그리고 트립토판 이런 것들을 같이 부원료로 같이 넣어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수면 케어, 피로 회복, 그리고 근육 이완, 심신 안정,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사전 소비자 패널 테스트나 FGD 상에서도 기존의 다른 제품들로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결돼서 너무 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수면제를 먹기에, 이 제품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면제가 아니에요. 수면제를 먹기에 내성이나 다른 문제들로 너무 고민스러워 오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품을 섭취를 하시면서 해결이 됐다라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구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잠 자기 전에 저희가 또 이제 노출되는 이런 이제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잠을 쉽게 들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면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좋은 수면, 짧게 자더라도 좋은 수면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적정량의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 상쾌한 아침을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니즈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용 방법이나 원료적인 부분들 옆쪽에다가 늘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둡니다.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런 원료를 만들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하시고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에 아마 타트체리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꿀잠 락튬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타트체리와 같이 섭취를 해도 되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타트체리랑 같이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타트체리는 식품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성분을 가공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식품으로 있는 성분을 그냥 잘 섭취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제품이다 보니 같이 섭취를 하시면 훨씬 더 수면 질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유독 여름이 조금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 더위 때문에라도 또 잠이 잘 안 오는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터미 꿀잠 락튬으로 아마 도움을 받아보 보시면 열대야에도 푹 주무실 수 있는 수면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